1라운드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창녕. 현재 타구장에서는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 그리고 화천케이스프와 경주한수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 번에 연결, 나나세과 꺼줍니다. 슛! 골! 위민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자, 이민현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자, 유니선 선수였나요? 유니선 선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지금 훈전 상황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선수가 유니선 선수로 보였습니다. 자, 정말 이 세트피스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창녕 WFC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기선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합니다. 스코어는 1대0. 후반전 61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세트피스 기회가 많았는데요.